얘들아, 안녕. 태용이 삼촌이야. 아씨, 어째 석유동이 밤 뮤직비디오를 찍고 술을 또 엄청 마셔가지고 숙취가 장난이 아니네. 자, 오늘은 우리가 39번째. 벌써 39번째야. 이거 1번 한게 엊그제 같은데. 자, 5도. 그 다음에 플랫 7. 1도. 오우. 자, 5도 어떻게 칠까? 일단 베이스부터 찍을게. 이걸로 갈까? 아니면 B 플랫 이렇게 가자. 플랫 7, 원래 플랫 7 갔다가 모달 인터체인지로 갔다가 이렇게 G 5도로 풀어줘가지고 1도로 가는 거 많이 쓰지. 그래서 플랫 7 가보자. What the hell? 그냥 하자. 귀찮아. 이게 뭐가 중요하냐? 일단 대충 라인만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여기서 미안. 뭔가 내가 잘못했다. 오케이. 자, 그다음에 이제 뭐야? 트랙 두 개를 내가 트랙을 많이 잠깐만 얘들아. 내가 지워버렸네, 트랙을. 아, 짜증나, 씨. 잠깐만, 트랙 두 개만 내가 만들고. 일단. 잠깐만. 누구세요? 아, 지금 중요한데 뭐가 왔어? 잠깐만 기다려봐, 얘들아. 잠깐만, 나 지금 영상 찍고 있었는데. 너 그럼 거기서 가만히 있어. 알겠지? 금방 찍을 때는 금방 찍을게. 아, 지금 누가 와가지고. 자, 아니, 오디오 트랙이 아니고. 내가 트랙을 만들어야 돼. 소프트웨어 트랙 두 개. 자, 피아노 트랙을 하나 만들고 실수로 지워버렸네. 오케이. 그리고 EP 트랙을 하나 만들고. 아, EP 어딘지, EP. 여기 있다. 에이씨. 지워버렸어. 소리 구울인데? 좀 괜찮은 애 없나? 아니다. 이걸 잘 치면 되겠지, 뭐. 오케이. 자, 그래서, 트레몰로 좀 넣고. 코러스를 빼고. 드라이브 빼고 페이저도 빼고. 오케이. 아무튼 뭐 대충 뭐 대충 만들자. 자, 그래서 얘들아, 오케이. 요런 피아노 소리가 내가 지금 대충 만들었는데, 자, 보이싱을 보자. 4도 트라이어드. 그래서 B 플랫은, 아, 요런 거 많이 들었지. 자, A 플랫, A 플랫.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. 이렇게. 이런 보호식이 나올 수도 있고. 메이저 7, F 메이저 7인데 루트를 G로 하면 서스4가 되지. 그러면 A 플랫도 똑같고. 요런. 자, 아니면 뭐, 이거 뭐 자리 바꿈만 너희들이 잘 쓰면, 또, 이렇게 되면 플랫 13이 되지. 플랫 9과, 그래서, 이렇게 되고, 오케이? 자, 이거 보이싱을 내가 한번 쳐볼 테니까 너희들이 흉내를 내봐. 아, 베이스도 안 찍었냐? 베이스 찍었잖아. 구려인데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
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스케일은 소리 죽이네. 자, A 플랫, B 플랫 믹솔리디안, 그다음에 G 믹솔리디안, 아니면 뭐 얼터드 A 플랫도 뭐 얼터드 쓸 수 있겠다. 아이고. 근데 그냥 이거는 A 플랫 리디안 메이저 써도 돼. 그 다음에 G, 그 다음에 C는 아이오니안 아니면 리디안을 비롯한 뭐 블루노트 아니면 뭐 펜타토니 마음대로 써도 돼. 중요한 건 이제 라인. 자, 이러고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. 자, 일단 코드 톤. 우리는 A 플랫이기 때문에 미스미 안 된다. B 플랫. 이렇게 얼터드.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이것들 그냥 보여야겠지. 아니면 뭐 얼터드 그래서 이거 뭐 빠른 속도에서도 천천히 쳤는데 빠른 속도 뭐 만약에 뭐 100 정도?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또 빠른 속도에서도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연주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느린 속도에서 이런 보이싱. 이게 메이저 세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B 플랫 세븐 이런 것들.
그래서 난 이게 F 마이너 F 도리안도 보이고 G 믹솔리안도 보이고 또 E 플랫 얼터드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너희가 연구를 좀 해봐봐. 어차피 곡에 적용하려면 이것저것 되게 많이 쳐봐야 되니까 이런 소리도 있고 저런 소리도 있구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해. 오케이? 오늘 길었네. 안녕.